마이크가 빠지지 않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저녁 2호 차량에 올라타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 외치는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입니다.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끝났죠. 그래서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온 거죠.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열받아 죽거나 쪽팔려 죽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아는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그거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거는 가능성 문제 이전에 당위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맞죠? 당위의 문제죠. 가능성은 나중에 따지는 거죠.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오면은 아, 저 바퀴벌레를 잡을 가능성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일단 손에다가 휘재 둘둘 말죠. 살충제 먼저 들죠. 바퀴벌레 보면 가능성 따지지 않고 일단 잡으려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신 거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어리고 나옵시다. 다행히 우리가 대통령 한번 끌어내려봤습니다. 박근혜 끌어내려봤죠? 한번 끌어내려봤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죠? 그때 집회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겨울 집회는 너무 춥더라. 이번에는 겨울 오기 전에 끌어내립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근혜 촛불 집회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의도 저 정치인들 시민들보다 한참 늦게 나왔죠. 우리 시민들이 한참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기어 나왔죠. 그거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있는데 몇몇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아, 여의도에 그냥 있다가는 우리 촛불 시민들 촛불에 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겁쟁이 여의도 정치인들 광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우리 촛불 시민들이 광장으로 최대한 많이 나와서 여의도보다 광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내리고 거리로 나옵시다. 제가 촛불 집회 1회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첫 집회를 기억합니다. 청계광장 모퉁이 그 작은 계단에서 십수명이 모여서 하던 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계속 모였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계절과 같습니다. 인간이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촛불 시민들의 2차 혁명을 윤석열 정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촛불입니다. 봄!
그리고 뭐라고요? 뭐라고?